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4과목 대기용 공정시험 기준 과목을 볼 텐데요. 이제 이 과목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공정시험 기준 그러면은 뭐 페이지가 이제 전체 이제 1000페이지 넘는 그걸 다 보셔야 되는 건데 그거 다못 보죠. 본다고 해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못 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공정시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을 줄이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기출 문제에 나온 거,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잘 나온다고 그렇게 설명드리는 부분, 그 부분만 보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목표치를요, 공정시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이거 100점 맞아야지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목표 점수를 한 60점으로 둡니다. 우리 40점 넘으면 꽈락이죠. 40점을 넘으면 꽈락을 넘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치를 60점으로 해서 꽈락을 넘는 걸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기준만 통과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다음 나머지 과목, 특히나 이제 1, 2, 3 과목에서 여러분이 점수를 좀더 받아서 이제 우리 전체 이제 합격 점수 60점 이상을 맞도록 그렇게 여러분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만약에 되게 세부적으로 나와버리면 그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해도 다볼수 없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나오는 부분, 중요한 부분만 이제 목표로 잡아서 이제 우리가 60점만 맞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버릴 거는 이제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챙겨서 점수 얻는 걸로. 그래서 우리 그렇게 좀 스마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과목 공정시험 기준. 보시면 지금 8장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공정시험 기준에 나오는 모든 이제 항목들인데, 첫 번째 이제 모든 시험 마찬가지예요. 수질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공정시험 기준에서는 공통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이렇게 한다, 용어를 이렇게 정한다라고 이제 공통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료를 이제 채취를 하겠죠. 그때 방법이 2장에서. 3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할 기기 분석에 관한 내용, 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아니면 자외선, 가시성 분간법, 요런 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각 물질들의 이제 공정시험 기준이 나와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여기 보니까 배출가스 중이라고 나온 게 있죠. 배출가스 중에 무기물질, 금속화합물,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요거는 우리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각각의 물질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4, 5, 6장은 전부 다 배출가스 얘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니까 환경 대기에 관련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뒤에 5장, 이제 5과목, 법규에 가면은 우리가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의 대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기환경 기준에 맞출 때, 그때 측정하는 농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7장의 환경대기에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8장은요, 역시 또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연속으로,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만 모아서 이렇게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8장까지 우리 공정시험 기준이 있는데, 공정시험 기준은 그러면은 왜 우리가 배우는 건지, 그거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환경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모그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스모그가 왜 일어나는지 항상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하죠. 그러면은, 스모그의 원인이 뭐 매연이네, 혹은 먼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이 먼지에 관해서 이제 뭐를 만드냐면 법을 만들어요.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 거죠. 법규로. 이 먼지를 요거 이하로 배출 기준, 배출 허용 기준, 요거 이하로 내놔야 돼. 안 그러면은 벌금 내야 돼. 이런 기준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우리 앞에서 3과목에서 이제 배웠던 각종 방지 기술을 만들어서 우리가 요 배출 허용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지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규에서 이제 배출 허용 기준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먼지의 농도는 보통 뭐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 아니면 마이크로그램 큐빅미터 뭐 요거를 쓴다. 그러면 요 기준에 맞춰서 이제 맞추는데, 요 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만약에 이 방지 기술을 쓰는 각종 사업체한테 맡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 없이 이게 농도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출 허용 기준이라든가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측정하는 방법도 기준을 세우는 거죠.
자, 먼지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러하게 측정을 해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정 방법의 기준이 뭐냐면, 한마디로 공정하게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 시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4과목에서 배우는 공정시험 기준은 결국에는 이 배출 허용 기준이라든가 환경 대기 기준에 맞게 공정하게 시험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에 맞게 측정을 해야만 결국에는 그 측정 방법에 의해서 법규 기준으로 이제 농도가 정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정시험 기준을 배웁니다. 어떤 게 바른, 어떤 게 정해진,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과목에서는 요 8가지 장을 볼 거예요. 자, 4, 5, 6장은 배출가스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전법에 나와 있는 배출가스 공정시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출 허용 기준은 요 4, 5, 6장에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농도를 바르게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7장은 환경 대기 분석 방법인데요. 얘는 대기 환경 기준에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시험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다 섞여져서 나와요.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배출가스에 관한 거. 4, 5, 6장에 이제 있는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에 환경 대기 분석 방법이다. 7장의 내용이다. 그러면은 다음은 환경 대기 중 뭐뭐뭐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문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환경 대기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건 7장 얘기구나. 그리고 배출가스란 말이 나오면 4, 5, 6장 얘기예요. 그리고 배출가스 중에서도 자동연속 측정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거는 8장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에서 요 장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는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자동연속 측정인지 환경 대기인지 보시고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배출가스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출제 빈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4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기 1, 2, 3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요 부분만 여러분 다 보더라도요. 제대로만 보면은 한 60에서 70% 여러분의 목표치에 60에서 70% 정도 맞추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 대기랑 배출가스 여기서 한두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4, 5, 6장에 있는 내용은요, 그리고 7장, 8장에 있는 내용은 되게 세부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양도 많고 해서 다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 3장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시면 4, 5, 6, 7, 8장은 제가 찝어드리는 것만 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1장의 공정시험 기준, 공통사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챕터 1, 2, 3, 총칙, 정도 보증, 정도 관리, 실효, 전처 이렇게 나눠져요. 총칙이란 거는 우리가 이 공정시험 기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원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챕터 1, 총칙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개요에서 이게 뭘 하는 건지, 목적이라던가 이런 걸 적고 놓고 있는데, 이거는 따로 여러분 중요한 건 없으니까 한번 읽으면 보시고요. 자, 여기 9번에 나오는 내용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염물질 농도 보정, 배출가스 유량 보정, 요거는 여러분 되게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특히나 유량 같은 경우는 공식을 잘 물어봐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오염물질 농도를 보정한대요. 자, 이걸 왜 하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배출가스가 굴뚝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기 중에 이제 섞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배출가스를 이제 우리 뭘 지켜야 되냐면 농도 기준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도 기준 이하로 해서 뭐 각종 물질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자, 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희석시키면 양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부하는 그대로인데 희석시켜버리면 네, 농도가 묽어져서 네, 농도가 내려가죠. 예를 들어서 1ppm이다. 1ppm인데 요거를 두배 희석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ppm, 그러니까 0.5ppm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희석을 하게 되면 이 농도 맞추기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그러면 안 되지만 좀 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희석하는 걸 어떻게 잡냐 보면은 뭘로 희석하냐면요. 수질에서는 우리 물을 넣어서 희석하지만 대기에서는 당연히 공기를 넣어서 희석하겠죠. 그럼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얼마 있어요? 21%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산소 농도가 21%인데 만약에 희석을 더 했다 그러면 이 공기 비중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요 나온 공기, 그러니까 배출된 공기 실측 산소 농도가 이제 5A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 농도가 실측 오염물질 농도가 CA다. 그러면 이제 공기 중에 산소가 21% 들어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그러면 이게 희석을 만약에 했다라고 보면 희석 안 했을 때 농도가 얼마인지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C는 CA, 그러니까 실측 오염물질 농도에다가 이제 21 빼기, 여기는 A가 들어있으면 이게 actual, 그래서 실측, 실제 값이고요. 여기 S는 뭐냐면 스탠다드, 기준 값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요 S는 표준 산소 농도, OA는 실측 산소 농도, 그리고 C는 오염물질 농도, 그 다음에 CA는 실측 오염물질 농도에서 우리가 보정을 했을 때 실제로 측정한 값과 그다음에 우리 보정에서 산소로 산소 농도로 보정했을 때 오염물질 농도 보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 곱하기고요. 밑에 A, 위에 S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배출가스 유량은요. 자, 비슷해요. 근데 어디가 다르냐면 여기가 유량은 나누기가 들어가요. 나머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 오염물질 농도 보정으로 계산하는 식은 거의 매번 한 문제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화학 분석 일반 사항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화학 분석 일반 사항에서는 각종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기호들이 이제 길이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걸 사용하는지 나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앞에서도 이미 우리 어디서 개론할 때도 봤던 내용이니까 따로 중요하진 않고요. 자, 농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농도를 표시를 할때 보면은 지금 중량 백분율 사용할 때는 퍼센트 기호를 사용을 한다. 근데 이 중량 백분율이 이제 여기 2, 3번에 보면 두 개가 있어요. 자, 우리 WV 하면 이 W는 중량을 의미하고 무게, V는 뭐냐면 부피를 의미해요. 자, 우리 용액 그러면 용액은 항상 용액의 농도는요. 용액 분의 용질의 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WV로 돼 있으면은 용액이 V, 그러니까 부피고 용질은 질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분율이기 때문에 우리 WV 그러면은 용질은 질량, 용액은 부피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용액 부피로 100ml 중에 이제 용질이 몇 그램 들어있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용액은 부피로 용질은 질량으로 나타내고 백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100% 곱해주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중량 부피 퍼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피 부피 그러면 앞에 거는 누구 거고 용질 거고 뒤에 거는 용액계 되겠죠? 그래서 용액도 얘는 부피, 용질도 부피예요. 그래서 용액 100ml 중에 용질이 성분 용량이 몇 밀리 들어있냐, 그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역시 곱하기 100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중량 백분율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100만 분율 뭐였어요? 100만 분율은 ppm이죠. 100만 분율, 10의 6승분의 1. 그래서 ppm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은 따로 표시가 없으면 기체는 뭘 사용하라고? 부피, 부피. 당연히 기체는 부피, 부피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액체는 중량, 중량을 사용을 하더라. 그 다음에 1억 분율 있어요. 1억 분율. 1억 분율은 10의 1억 분율은 8승분의 1이에요. 이걸 ppm.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억 분율은 ppm. 그다음에 10억 분율, 요거 ppb예요. ppb, 그래서 10의 9승분의 1, ppb를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요게 이제 100만 분율이 ppm, 1억 분율이 pphm, 10억 분율이 ppb, 요걸 섞어서 냅니다. 특히나 1억 분율에서 ppb 혹은 pphm에서 10억 분율, 요렇게 바꿔서 내기도 하니까 여러분 요거는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기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기 보면 기체 농도가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로 표시가 된대요. 이때 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면 0도씨 1기압, 그러니까 표준 상태 기준이에요. 표준 상태니까 뭐가 되겠어요? 네, 스탠다드가 붙겠죠.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 네, 보통 아무런 말 없으면 이제 건조 기준이에요. 건조 가스 기준이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온도가 나와요. 자, 제가 지금 아마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표준온도 그러면 0도씨, 상온은 15에서 25, 실온은 1에서 35, 찬곳은 0에서 15도씨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실온할 때 헷갈리니까 상온과 실온이 헷갈리죠? 실온할 때요 실의 1이 있죠? 2가 숫자 1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실온이 1에서 35, 상온은 15에서 25,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우리 냉수, 찬물, 냉수는 15도씨 이하, 온수는 60에서 70, 열수는 100, 그렇게 된다는 것도 봐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4번에 가면 수욕상 수욕 중에서 가열한다라고 하는데, 요거 수온 100도씨, 물이 이제 끓는 거죠. 그래서 100도씨에서 가열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냉후, 식힌 후라는 뜻이에요. 냉후라는 말은 어디까지 물을 이제 물이든 뭐든 이렇게 보온이랑 가열을 했다가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냉후하면 어디까지 식히냐면 실온까지 식히는 거야. 우리 아까 실온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에서 35도시였죠. 실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식힌다는 거, 상온 아니고 실온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실험은 규정이 없느나 어디서 상온에서, 그래서 15에서 25도씨에서 조작하고 결과를 관측한대요. 그래서 이거 실온과 상온이 헷갈리니까 여러분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온도 봤고요. 그다음 사용하는 물은 여러분 이게 이제 다 전부 다물 그러면 규정이 없느냐? 증류수 사용해요. 그래서 정제 증류수 또는 이온 교환 수지로 정제한 탈염수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약이 있으면은 액의 농도를 표시를 해요. 자,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자, 이렇게 혼액 해갖고 1 플러스 2 혹은 뭐1 플러스 5, 1 플러스 5 플러스 플러스 10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는 괄호 치고 이렇게 더하기로 돼 있으면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우리 농도 그러면은 항상 용액이에요. 그죠? 용액의 농도를 얘기하죠. 용액은 용질과 용매로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용매는 아무 언급 없으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물, 증류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류수. 그래서 용매는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넣어주는 시약은 용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용액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액의 농도를,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더하기로 돼 있는 거는요. 지금 황산 1 플러스 2로 돼 있죠. 황산 1 플러스 2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요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용질이에요. 그러니까 용질. 뒤에 있는 게 용액, 그러니까 물이에요. 그래서 황산 1 플러스 2라는 용액은 용질, 그러니까 뭐가? 황산이 1이고 비율이, 그다음에 물이 2가 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또 하나 해볼까요? 이번에는 황산 1 플러스 3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황산이 1이고 물이 부피가 이제 3배, 3이란 뜻이죠. 그래서 더하기로 돼 있는 거는 용질과 이제 물을 더한 거더라.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로 돼 있는 게 있어요. 화살표로. 자, 요건 무슨 뜻이냐면 요런 뜻이에요. 만약에 황산 1, 화살표 5다. 그러면 자, 요 화살표 뒤에 있는 게 뭐냐? 용액이에요. 그래서 우리 황산 용질 1 가지고 전체 용액을 5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고체다 그러면은요, 1g을 가지고 전체, 10이 아니죠. 5니까. 5mg으로 만드는 거고요. 만약에 액체 기체가 이제면은 부피 1ml다 그러면은 전체 이제 5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1g이 10이면은 요거는 황산이 1에서 어떻게 1 화살표 1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용질 1을 가지고 전체 10을 만들고, 그다음에 용질 1을 가지고 또 전체 10을 만드는데, 고체는 그램으로, 액체 기체는 밀리리터로, 부피를 이렇게 나타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표준 물질 볼게요. 자, 표준 물질은 규정이 없는 한 특급 또는 1급 이상, 그리고 동등한 규격의 것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요 물질을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뒤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시약들이라든가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배출가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을 분석을 할 건데, 그때 실험을 할때 사용하는 시약들 있잖아요. 암모니아 수다. 그럼 무조건 농도가 28에서 30%, 비중은 0.9짜리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표준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시약의 농도라든가 비중이 달라지면 결과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 물질을 놔두고 이제 우리가 시약들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할때 쓰게 됩니다. 그래야 실험 결과가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표준 물질 같은 경우에 이걸 여러분이 다 외우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농도 순서대로, 비중 순서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먼저 농도 순으로 지금 표가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안과염, 과부까지는 작은 것부터 큰거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거세개 하니까 아세트산, 황산, 인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비중 순으로 봤더니 비중 제일 작은 게 누구냐면 암모니아예요. 그죠? 그 다음 비중 제일 큰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황산이에요. 그래서 비중 순서대로 보면 황산, 그 다음에 여기 1.7짜리 아이오드화 수소. 그래서 아이오드화 수소는 여러분 화학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황아. 그 다음 누구예요? 여기 1.69짜리 인이에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과염소산이죠. 그래서 과염, 황과인, 과염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 황과인, 과염, 부. 다음 질, 그죠? 자, 요런 식으로. 그래서 비중 순서대로 하면은 황가인, 과염, 부질, 그 다음 누구예요? 그 다음 염, 풀, 염, 풀, 과암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비중 순서예요. 비중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농도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세트산이랑 요 인산, 그 다음에 황산, 과염소산 여기까지는 큰거 순서대로, 요 뒤에 있는 것들 작은 거 순서대로 이렇게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나머지는 약이라는 게 이제 약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요걸 약이라고 한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방울수라는 건요, 저 요거 숫자 위주로 보세요. 2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부피가 1ml 되더라.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여기 방울 있잖아요. 이 방울을 20방울을, 20도에서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그 부피가 얼마? 1ml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방울수도 잘 나와요, 여러분. 자, 여기서 기구는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그 다음 용기 볼게요. 자, 용기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우리가 용기라는 거는 시험이나 시험용에 관련된 물질을 보존, 운반, 조작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걸로,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걸로, 깨끗한 거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 용기가 있어요. 밀폐 용기는 이물질과 내용물 손실이 없는 거, 기밀 용기는 공기나 가스의 출입이 없는 거, 밀봉은 기체랑 미생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차광은 광선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외울 때 밀폐 이내, 기밀 공간, 밀봉 기미, 차광 광선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안 헷갈리겠죠? 그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10번에 보면은 요거 노란색으로 된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분석용 저울은 0.1mg까지 닳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요. 마지막 관련 용어,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요거는 여러분 다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저 정확히 단다 그러면 저울로 0.1, 숫자 위주로 잘 보셔야 돼요. 0.1mg까지 다는 거고요. 정확히 치환다 그러면 홀핏 팻이나 늙은 플라스크로
조작을 하는 거고요.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 그러면은 네, 숫자 중요해요. 1시간 동안 건조해서 강렬할 때 전후 무게 차이가 매 그램당 네, 0.3mg 이하인 거. 즉시는 30초 이내. 감압 진공은 15mm 수은제예요. 요거 H2O로 나오면 틀립니다.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 이상과 초과, 이하와 미만이 있어요. 자, 이상, 2 이상 그러면 2를 포함해요. 2를 포함해서 2보다 큰 거예요. 그 다음에 2 이하 그러면 역시 2를 포함해서 2보다 작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 초과 그러면은 2는 안 들어가요. 2는 포함하지 않고 2보다 큰 거예요. 2 미만 그러면은 네, 요 2는 포함하지 않고 2보다 작은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상 초과 이하 미만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따로 그냥 요렇게 A에서 B라고 돼 있는 거는 A 이상, B 이하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따로 없으면, 따로 언급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바탕 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요 말은요, 자 시료 대신에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이용해서 증류수 이용해서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탕 시험을 하게 되면은 시료를 빼고 나머지 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차가 나올 수 있잖아요. 실험 과정에서. 그게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제 실험에 의해서 생기는 오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바탕 시험을 빼주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실험 결과 실험치가 나왔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바탕 시험을 해서 나온 결과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바탕 시험 결과치를 빼주게 되면은 한마디로 오차를 줄여서 우리가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탕 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시료 빼고 나머지로 다 똑같이 동일하게 측정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면은 이제 나머지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유리, 이제 액성 표시할 때는 네, pH를 나타낼 때는 유리 전극법에 의한 pH 미터로 측정을 한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종 용어들 살펴봤어요. 자, 요번에는요, 시험 결과의 표시 및 검토 가면 하나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우리 규정이 없는 한 가스상 물질은 농도를 ppm 또는 ppb, 입자상 물질은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 혹은 마이크로 퍼 큐빅미터. 이렇게 표시를 한다. 요렇게만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 챕터 2. 정도 보증, 정도 관리 갈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솔직히 시험 잘안 나옵니다. 요 챕터 2에서는. 그래서 요 의미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 측정용어를 사용을 할때 지금 여러 가지 뭐 불확도, 분산, 소급성 혹은 또 뭐가 있나요? 뒤에 가면 양, 오차, 측정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요게 어떤 건지 볼게요. 자, 불확도 그러면은 요거는 여러분 이제 실험 값이랑 얼마나 가까운가. 여기 보면 측정한 측정치가 있죠. 얘네들끼리 이렇게 가까운지, 혹은 얘네들끼리 이렇게 값이 좀 이렇게 튀는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정밀도랑 비슷한 말입니다. 정밀도. 그래서 정밀도라는 거는 요 실험하는 기기가 정밀한지, 정밀하면 이렇게 실험치가 붙어서 나올 거고요. 실험 기기가 별로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값이 이제 퍼져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실험을 해도. 그래서 불확도 그러면 정밀도예요. 그다음에 측정 값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를 또 분산으로 측정을 할수 있어요. 이때 표준 편차 이용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그다음 소급성 그러면 소급성은 이것만 보세요. 교정 및 검정 고성 과정에서 표준 물질, 순수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소급성은 이제 달성할 수 있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그다음 오차는 네, 측정량의 참가, 측정 결과치 있죠. 그러니까 실험을 한 결과치, 실험값과 참값의 차이예요. 그래서 결과치에서 참값을 빼주면은 그만큼이 뭐가 되냐면 오차가 되더라. 우리가 오차가 크다, 오차가 작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참값에 실험값이 가까우면 오차가 작은 거고, 멀면 오차가 큰 거죠. 그때 그 오차를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도 보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봤고요. 지금 요거 볼게요. 편향. 편향이라는 거는 치우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향, 비아스, 치우치다. 요 정도만 여러분 봐주십니다.
그래서 요거에서는 챕터 2에서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자주 출제되지 않아요. 자, 그다음 챕터 3 우리 시료 전 처리 볼게요. 시료 전 처리 방법은 요 방법이에요. 3분의 마이크로바 3분의부터 이렇게 쭉 여기 6가지 방법이 시료를 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시료를 우리가 분석하기 앞서서 그러니까 본 실험을 하기 앞서서 방해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과를 나쁘게 하는 물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물질을 전 처리를 해서 미리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전 처리해서 이 방해물질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전 처리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에요. 자, 우리 하나씩 볼게요. 3분해 그러면 한마디로 산을 이용해서 분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질산염산, 질산과수산소, 질산법.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3분해 보면은 교재에 볼드체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다량의 시료를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해 속도가 느리고 시료가 쉽게 오염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을 여러분 볼드체로 된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그럼 마이크로파 3분해 볼게요. 마이크로파 3분해는 이제 특히 이제 원자 흑강법이나 유도결합 플라즈마의 분석 전 처리로 많이 사용되더라. 그렇게만 봐주십니다. 자, 초음파. 제목만 보세요. 초음파 있고요. 그 다음 회합법. 그 다음에 저온 해압배 보면은 200도씨 이하에서 회화라고 하는 거는 보통 태우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저온 해압 그러면은 좀 온도를 낮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200도씨 이하에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염산 1 플러스 1 과산화수소 30% 5mL를 넣어준다. 그것만 봐주십니다. 자, 용매 추출법은 분별 깔때기 이용하는 거예요. 요 정도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장을 다 봤어요. 1장에선 그래서 다행히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연습 문제를 풀면서 우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온도에 대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온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 가지 온도 있었죠. 표준 온도 그러면 0도씨, 상온, 실온, 냉수, 온수, 열수, 냉후, 요게 이제 온도 표시하는 거였죠. 그거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냉수는 15도씨야. 맞아요. 온수는 60에서 70, 열수는 네, 100도씨. 그다음 냉수는 1에서 15도씨. 이렇게 외워주시는 겁니다. 그다음 찬곳은 규정이 없는 한 4도씨 이하를 뜻한다. 그다음 4번 냉후가 표시된 찬곳은 4도씨 아니었죠. 찬곳은 1에서 15도씨였어요. 냉수는 15도씨 이하고 찬곳은 1에서 15도씨였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다음에 냉후하면 어디까지? 실온까지. 그다음에 규정이 없는 우리 실험 조작하는 거는 상온에서 조작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온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번 문제, 요거는 이제 용기에 관한 거네요.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1번, 용기란 함은 시험 용액 또는 실험에 관련된 물질을 보존 운반, 조작하기 위해서 넣어두는 거, 지장을 주지 않고 깨끗한 거, 맞아요. 자, 요거 기억하세요. 밀폐이내예요. 그래서 밀폐이내. 기밀 공가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근데 기밀인데 여기 뭐가 있냐면, 내용물의 광학적 변화를 방지한대요. 아니죠. 광선이 나오네요. 광선은 차광광선이죠. 그래서 차광용기가 광선투과 못하도록 하는 거고, 기밀은 기밀 공갑니다. 그래서 공기랑 가스의 출입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다음 밀봉 기미, 그래서 기체랑 미생물 침입 없는 거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요네 가지를 여러분 정리를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일반상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방울수난에도 숫자 중요하다 그랬죠? 방울수 20도씨, 20방울, 10ml 아니고 1ml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번이 틀렸네요. 1번 정답. 아, 옳은 거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 볼게요. 기밀이니까 기밀 공가죠. 근데 기미가 나왔잖아요. 공기랑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기밀 공가 밀봉 기미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감압 진공은 요게 맞네요. 15mm 수분지 이하 되는 거. 3번이 맞아요. 우리 즉시라는 거는 10초 아니고 30초 이내에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 공정시험 기준에서 보시면 제가 풀이를 할 때는 연습문제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중요한 거 여러분 제가 선별해서 지금 이제 연습문제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7번 볼게요. 화학 분석 일반상에 관한 규정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상온은 15에서 25, 실온은 네, 실온의 1과 1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실온은 1에서 35 맞고 찬 곳은 0에서 15도씨 맞네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방울수라함은 20도씨에서 정제수를 20도씨에서 정제수를 네, 20방울 떨어뜨렸을 때 부피 1ml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약은 10%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자, 10억 분율은 요거 틀렸네요. 10억 분율은요. ppb. 1억 분율이 ppm. 100만 분율이 ppm이에요. 그다음 기체일 때는 용량 대 용량이 아니고 여기 부피 부피죠. 부피 대 부피고요. 용량 대 용량 맞네요. 부피니까. 액체일 때 중량 중량 요거는 맞아요. 근데 ppm은 1억 분율이니까 4번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14번 볼게요. 요번에는 이제 용액을 표시를 하는데 염산 1 플러스 4래요. 자, 플러스로 돼 있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 거는 용지에, 뒤에 거는 용맥, 그러니까 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염산을 1 넣고 물을 4 넣어서 전체 얼마? 전체 용액을 5ml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이렇게 써 있었다면, 염산 1, 화살표 4 그랬으면, 우리 염산을 얼마 넣고? 1ml 넣고, 여기에 물을 3ml 넣어서 전체 용액량을 4ml로 만들면 요게 화살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구분하셔서 보세요. 3번 정답. 15번. 1 화살표 5 나왔네요. 그러면 요건 누구 거고? 용질 1에다가 용매 넣어서 전체 용액을 5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고체다. 그러면 고체 1 다시 오는 고체면은 1g을 가지고 용매 전체 5ml로 만드는 거고 용액 얘는 용질 만약에 기체는 1ml로 전체 5ml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체 1mg 했으니까 틀렸죠. 액체 1g을 용매 5ml에 녹인 게 아니고 용질을 전체 용질 용매 다 합쳐서 5ml 돼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액체 1 용량에 물5 용량을 혼합한 거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겠죠. 1 플러스 5로. 그 다음 4번 고체 1g을 용매에 녹여서 네 전체량을 5ml로 그러니까 용액 전체량을 5ml로 한다. 4번이 맞네요. 그래서 4번 정답. 18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표준 용액에 우리 비중수 농도수 가지고 이제 어떤 게 비중이 제일 큰지, 비중이 제일 작은지, 농도가 제일 큰지, 작은지 이런 걸 찾는 문제예요. 비중이 제일 큰거 찾으래요, 이 중에서. 그래서 우리 비중순으로 보면은 황산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아이오드와 수소. 그 다음 인산, 과염소산. 그래서 황, 요게 아이오드화가 여러분 옛날에 요오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황아,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아로 있는 거 보시면 황아로에서 황아, 인, 과염 요런 식으로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황가인 과염, 그다음에 부까지. 그다음 제일 작은 건 암모니아수. 일단 농도 순으로 보면은 농도 제일 큰게 아세트산, 그다음 황산 인산이거든요. 그다음 제일 작은 거 암모니아수 요런 식으로 봐주세요. 자 그래서 비중이 제일 큰거 보니까 황하인과니까 황 없죠. 아 있네요. 그래서 4번 정답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는 지금 보니까 규정 농도가 일반적으로 퍼센트, 그러니까 농도가 제일 높은 거 찾으래요. 자, 농도 제일 높은 거 누구였어요? 아세트산이었죠. 그죠? 그래서 3번 정답.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 문제에서 제일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요거예요.
오염물질 농도 보정하는 거. 공식이 어떻게 됐나요? C는 CA에다가 밑에는 21 빼기 5A, 위에는 21 빼기 5S 했었죠. 자, 그럼 여기 표준 산성도, 표준이니까 요게 5S 돼요. 그 다음 실측이니까 5A가 8%. 그 다음에 여기 보정대 A 오염물질의 농도, 요게 C.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오염물질의 농도가 600ppm. 요게 이제 실측한 요 CA 값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으면 600ppm 단위로 넣었죠? 그 다음에 우리 산소는 전부 다 퍼센트 단위로 넣어요. 자, 표준 산소 농도는 6이고 실측은 8이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네, 692.30ppm 되네요. 그래서 정답 3번. 그래서 요렇게만 여러분 문제 나와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유량 같은 경우에는 유량 보정할 때는 우리 산소 농도는 곱하기였지만 유량은 나누기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QA에다가 밑에는 A, 위에는 S인 거, 그리고 여기 나누기인 거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1번 되겠네요. 자, 그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보니까 우리 ppm으로 농도 환산해 보래요. 이건 우리 앞에 개론에서 방지 기술에서 다 했던 내용이죠. 그게 이렇게 농도에서도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SO2 같은 경우에 SO2가 2286mg/m³가 있네요. 자, 그럼 ppm으로 나타내면 우리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ppm은. 네, 10의 6승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 10의 6승 큐빅미터 이제 같은 단위로 만약에 큐빅미터 큐빅미터로 나타내면은 여기에다가 뭐만 해주면 되냐면 10의 6승으로 곱해주시면은 ppm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단위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위로 만들 때는 이렇게 하고 아니면 ppm 단위는 우리 부피로 하면은 이 미리리터 퍼 큐빅미터랑도 같아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다 써볼게요. 첫 번째 경우 같은 단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였죠. 그럼 이 미리그램을 뭘로 만드냐면 우리 큐빅미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SO2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분자량이 얼마예요? 32 더하기 30, 그러니까 64죠. 64g이 얼마? 22.4리터예요. 그래서 64mg이 22.4ml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4mg의 부피가 22.4ml 되고요. 우리 ml를 이제 몰로 큐빅미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1큐빅미터는 10의 6승 ml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ml, ml, mg가 없어지고 큐빅미터 없어지고 세 숫자라만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만 하시면 10의 6승만 곱해주시면 ppm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1은 10의 6승 ppm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800.1 ppm 나와요. 자, 요번에는요, 이제 어떻게? ppm은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랑 같으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미리그램을 뭘로? 미리리터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미리리터 퍼 큐빅미터 나와요. 우리 아까 64mg의 SO2가 네, 22.4ml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네, 800.1 나오죠.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요게 훨씬 더 쉽죠. 미리리터 퍼 큐빅미터가 ppm하고 같더라. 그걸 기억을 하셔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정답. 7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황산의 비중이 나왔어요. 요거는 황산 용액의 비중입니다. 농황산 그랬으니까 황산 용액의 비중이 1.84예요. 그다음에 농도가 95%래요. 이걸 몰농도로 환산하면 그랬어요. 자, 우리 몰농도 그러면 단위가 몰퍼리터예요. 이 몰은 용질, 그러니까 황산의 몰수고, 그다음에 이 리터는 누구 거예요? 네, 용액의 부피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이 황산의 몰수를 구하고 그걸 용액의 부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농도가 95%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용액 100g 분의 황산 용질이 95g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용액 100g이라고 보고
황산이 그때 95g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황산이 95g이죠. 자, 황산의 몰수부터 구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그램을 뭘로, 황산의 몰로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우리 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분자량 계산하면 1몰에 98g이에요. 이렇게 계산할 거를 황산의 몰 구했어요. 벌써 구했죠? 네, 몰수를 구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용액의 리터만 구해주시면 돼요. 지금 용액이 전체 100g 있어요. 자, 그럼 질량이죠? 근데 질량을 몰로, 질량을 이제 우리가 부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때 쓰는 게 뭐예요? 비중이에요. 지금 비중이 1.84라 그랬어요. 자, 비중이 1.84라는 뜻은 1큐빅미터에 1.84톤, 질량에다가 이렇게 1.84 넣어주시면 돼요. 1리터에 1.84kg, 1ml, 1cc, 1세제곱센티미터에 1.84g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기 그램이 나왔으니까, 여기 미터로 한번 써볼까요? 여기 리터로 쓸까요? 아니면은 이걸로 쓸까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1.84g일 때 부피가 1ml죠. 이렇게 밀도를 우리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비중을 곱해주면 그램을 밀리리터로 바꿨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걸 리터니까 밀리리터를 리터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1리터는 1000ml.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우리 몰퍼 리터 나왔네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네, 17.836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 뭘 봤냐면요. 우리 챕터 1, 2, 3에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할만하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